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. 셀 때가 되면 타이밍 체인은 끊어버리나 봐. 이거 애프터 있을 텐데? 이것도 시가 말랐다고 하던데. 시가 말랐대? 여기 보면 큼지막한 구멍이 났어요. 짜잔! 샀는데? LV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. 여기는 안 샌 건데 LV에서 오링을 바꿀 수는 있는 타입이거든? 일단 차주분한테 이 펌프 얘기는 분명히 하고
이 오링들이 지금 우리 있는 걸로 끼울 수 있을까? 얘가 딱딱해. 안쪽 오링은 괜찮은데 바깥쪽 오링은 안 좋아. 약간 작고 두꺼운 게 좋은데. 오, 이거 맞는데? 이거 맞아. 얘가 지금 사각형이 됐어. 오, 좋아. 느낌 있어. 완전히 물려있진 않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좀 많죠. 지금 이 작업은 인주를 이용해서 밸브의 접한 면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찍히는지 아니면 한쪽만 찍히는지. 한쪽만 찍히면 뭐다? 밸브가 휘었다. 모든 밸브를 다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. 흡기 쪽은 지금 밸브 하나만 교체했는데 다른 쪽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, 이 상태에서 이제 밸브 랩핑만 한번 진행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할 수 있어요. 악기는 전부 양호. 맞기는 다 맞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. 이렇게 나머지 배기 쪽만 몇 개 확인 안 한 것만 확인하고 다시 다 박아놔. 네네. 박아놓고 컴파운드로 랩핑 한 번만 살짝만 해줘도 돼.
트렁크 매트 손잡이인데 부러져가지고 새 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. 원칙적으로는 작업 전에 시운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체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입고가 되어가지고 첫 주행하는 거죠. 작업하고 타이어 노면이 조금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뒤에는 시급해 보여요. 앞에도 상태는 좋지 않고 엔진 밸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런도 괜찮고 출고하기 전에 오일 필터 한 번만 체크하고 오일을 한 번 더 깎아줄지 말지. 근데 이 차는 원래 오일을 다시 넣을 바꾸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오일 필터 상태 보고 좀 찌꺼기 많다고 하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쇳가루 가던 차는 아닌데 일단 오일 관리가 너무 안 된 차여서 1544에 줄줄 87이에요 1544에 줄줄 87 악광고야 악광고.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